왔는가? 여기는 우리 집 탐정소. 나는 범인보다 한 발도 빨리 나가는 힘센 탐정. 나는 두 발짝 빨리 가는 황탐정이야. 어허, 두 발짝이나 빨리? 아주 멋지군. 그럼 바로 사건을 해결해보자고, 황탐정. 좋아요. 좋아. 사건 주시죠. 아하. 우와, 펭귄이다. 스케이트 재밌겠다. 맞아. 펭귄 삼총사가 꽁꽁한 얼음 위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지. 그런데 재밌게 노는 꼴을 못 보는 악당 박골레용이! 박골레용! 아우, 오늘따라 먼지가 심하네. 아무튼 펭귄 친구들을 괴롭히고 도망갔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방탐정? 조심해! 조심! 뭘 조심하라는 거지, 방탐정? 썰매 타는 펭귄 옆에 구멍이야, 얼음 구멍! 와, 아하, 그렇군. 얼음판에 구멍이 뚫렸어. 아하, 이런. 펭귄이 물에 빠지면 안 되는다. 너무 걱정 마, 방탐정. 펭귄 친구들은 수영을 아주 잘하거든. 아하. 다행이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 저 뒤에 나무가 바뀌었어요. 나무? 어디? 저기. 아하, 에펠탑이네. 에펠탑이요? 아니, 에펠탑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에펠탑. 저거 엄청 유명할 텐데, 박굴레용 힘 좀 썼겠어? 박굴레용. 오늘도 햄팡이가 다 해결했기롱. 네. 언니는 자꾸 땅꾹질을 해. 아까 먹은 게 여기 얹혔나? 자, 우리 박굴레용 많이 안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도 도전해볼까요? 자, 다 함께 힘세배게 쳐라. 자, 오늘은 어떤 친구가 힘쌤 탐정에게 전해줬을지 바로 받으러 가시죠. 자, 다 함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자, 먼저 우리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이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희 엄마 송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하. 건희 친구 만나서 반가워요. 자, 그럼 우리 햄팡이랑도 인사. 와, 건희야, 안녕. 안녕. 자, 우리 건희 친구도 우리 집 탐정소의 탐정이 되고 싶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인지 바로 해결해 보자고요. 어제 엄마 아빠랑 김장 했을 때 있다. 어허, 맞아. 햄팡이네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김장을 하고 있었죠. 햄팡이가 고춧가루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맛깔나는 김치를 탐내던 악당 박굴레용이. 아이고, 이렇게 바꿔놓고 도망가 버렸지 뭐예요. 자, 건희 친구,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햄팡이 아빠가 모자가 김치로 변했어요. 아하, 햄팡이 아빠 모자가 뭐로 변했다고요? 김치요. 김치가 맞는지 정답 확인해 주시죠. 와하, 정답입니다. 우리 아빠 모자를 훔쳐가 바꿀래요. 이 두고 봐. 두고 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햄팡이가 네, 우유를 먹고 있어요. 아, 햄팡이가 고춧가루가 아니라 뭐를 붓고 있다고요? 우유요. 우유, 정답입니다. 우와, 아유, 우유 김치다. 우유 김치. 어우, 힘세. 못 먹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하나를 찾아주세요. 치마에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는데. 네.
먹고 그만 여기 묻히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아, 턱 빠지 말하는 거구나. 맞나요, 건이 친구? 네. 하하, 앞치마가 턱 빠지로 바뀐 게 맞는지 정답 확인해 주세요. 이야하, 축하합니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이 친구를 우리 집 유치원, 우리 집 탐정소의 탐정으로 임명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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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축하해. 오, 정말 잘했어요, 건이 친구. 봐봐, 건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건이야, 축하해. 건이는 김치 잘 먹어? 백김치도 매운 김치도 잘 먹어. 우와, 멋지다. 최고, 멋지다. 최고, 최고. 자, 그럼 어머님, 오늘 이렇게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우리 건이 친구에게 칭찬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건이 탐정 너무 문제 해결 잘해서 고맙고요. 매일매일 즐겁게 김치랑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와, 정말 보기 좋아요. 와, 아이 신난다. 신난다. 아, 그리고 우리 건이 탐정은 요즘 바빠진 누나랑 자주 못 놀아서 많이 속상하다고요. 네, 누나가 공부가 많아서 바쁘대요. 아이고. 그럼 미안해, 건이 친구. 힘쌤이 땅구지 왜 안 멈추지? 아까 힘쌤 바꿀려고 해서 너무 놀랬나봐. 그런가봐요. 자, 그럼 우리 건이 친구 사랑하는 누나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저희 누나, 난 누나가 똑똑해서 멋져. 누나처럼 되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 아하. 우리 건이 친구 누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햄팡아, 네. 그러면 우리 햄팡이가 건이 누나한테 부탁 좀 해봐봐. 건이네 누나, 건이랑 많이 많이 놀아주세요. 네. 햄팡이 부탁받고 많이 많이 놀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건이 탐정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건이 탐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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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어요. 안녕. 안녕. 띵! 또 해결해버리다니. 아니, 근데 바꿀래요? 바꿀래요? 아무리 바꿔도 우리가 다 찾아내기로. 그렇지. 햄팡이, 햄팡이 너 좋아, 좋아.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바꿔주겠어. 바꿔, 바꿔. 자, 바꾸리. 지금 이 순간 바꿀래요. 햄팡아, 햄팡아, 괜찮아? 힘쌤! 힘쌤이 햄팡이가 됐냐? 우리가 바뀌었어! 힘쌤, 햄팡, 힘쌤, 햄팡, 이런 박굴레형이 또 장난을 쳤군. 마리오가 당장 가서 잡아오겠단 말이오! 박굴레요! 잡아달라, 마리오!
봐봐, 내가 힘쌤이고 내가 햄팡이야. 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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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바꿀레옹을 잡아왔단 말이오. 와, 마리오 최고. 내가 내 문제도 다 찾아내고, 어? 너희끼리만 재밌게 놀길래 그만. 바꿀레옹 미안하면 어서 힘센거 햄팡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란 말이오.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자, 바꿔 바꿔. 원래대로 바꾸리. 지금 이 순간 바꿀래요. 들어왔다. 원래대로 들어왔다. 자, 그럼 다시 힘쌤이랑 햄팡이요. 바꿀레옹은? 바꿀레옹은 그 사이에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도 힘쌤이랑 햄팡이랑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란 말이야. 다행이다. 자, 그럼 힘쌤으로 돌아왔으니까 오늘의 반가운 오리를 소개해볼까요? 오늘의 반가운 오리는 바로 잠자는 동물 흉내내기. 잠자는 동물? 저렇게요? 그렇게 자는 동물도 있지만 서서 자는 동물도 있고 거꾸로 매달려 자는 동물도 있단 말이오. 맞아요. 말이요. 수염, 수염 있다. 수염? 진짜네? 수염 생겼어요. 아니 수염이 아니란 바꿀레옹. 오늘따라 바꿀레옹 장난이 좀 심한데요. 자, 친구들, 오늘 함께한 우리 유치원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오늘 반가운 노래도 신나고 재밌게 하고 힘쌤에게 꼭 자랑해주세요. 알겠죠?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서 또 놀자. 좋아. 친구들,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건강하게 잘 지내란 말이요. 모두 모두 안녕.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